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마. 예. 대마 초에 올려가던 대마. 또, 예.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매크로피브릴에 마이크로피브릴이 있고, 이 마이크로피브릴을 엘리베이터 피부를 단위로 예,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결정 영역과 비결정 영역, 결정 영역과 비결정 영역으로 됐는데, 예, 염산이나 황산을 반응시켜서 이 비결정 영역에 있는 셀룰로스들을 예, 글루코스 형태로 전부 녹여내는 것, 그게 셀룰로스 나노 크리스탈을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예, 컨트롤드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결정 영역까지 전부 다 녹여내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나노 셀룰로스는 안 만들어지고, 반응이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비결적 영역만 녹여내는 것, 그게 셀룰로스 나노 결정을 만드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예, 그래서 녹여가지고 현미경을 찍어봤더니 예,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길이 방향은 L이라고 하고 두께를 D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P를 예, 에스펙트 레이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찍어봤더니 예, 폭은 5에서 20nm 정도, 길이는 200에서 350nm.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션은 약 10에서 70 정도 해당되는 셀룰로스 나무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원료는 다른 거예요. 아까, 번개. 번개는 길이가 예, 100nm, 마이크로미터까지 되고, 예, 녹조는 예, 1000nm보다 크니까 1마이크로보다 큰 거. 그걸 박테리아. 100나노에서 마이크로미터, 커튼은 200에서 500, 200에서 350나노미터 정도, 나무는 100에서 300나노미터 정도. 그 다음에 크로스섹션, 폭은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나무나 커튼은 약 5나노미터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건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요? 예, 비표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입자가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셀룰로스 나노 크리스탈은 비표면적이 1g당 약 250에서 500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카본 나노튜브는 약 100 정도, 그다음에 뭐 그래파이트는 25에서 300 정도, 그다음에 일반 예, 펄프는 약 4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큰 물성을 요구하는 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예, 셀룰로스 나무 크리스탈을 만들어진 물질들은 스틸이나 알루미늄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다음에 예, 그 강도가 높고 그다음에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텐사일 스트레스가 높고, 그다음에 모듈러스가 더 큽니다. 나무보다는 예, 텐사일 스트레스가 큰 거고, 예, 모듈러스가 더 작아요. 그래서 나무보다는 어때요? 단단하다는 거, 아니죠? 강하다는 겁니다.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철보다는 강하고 알루미늄, 여기서 알루미늄보다는 이 값이 높다는 거예요. 그 유사함으로 카본 나노 튜브가 예, 셀룰로스 나노 크리스탈보다 높죠. 안쪽에서. 하지만 예, 카본 나노 튜브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본 나노 튜브가 갖는 어떤 텐사일 스트렌스는 모듈러스에 관련된 분야에서 예,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자기능을 찍어가지고 폭과 길이를 잰 예,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셀룰로스 나노 섬유나 나노 크리스탈을 만들면은 예,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에어로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에어로겔이 뭘까요? 예, 어려운 단어가 튀어나왔죠. 그럼 여러분 겔은 뭐예요? 겔. 겔은 예, 물에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좀 단단한 형태의 젤을 만드는 겔이라고 해요. 겔이랑 젤은 같은 얘기지만 예, 좀 어떤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훨씬 다른 경우는 예, 용해되어 있는 거, 솔루션 형태인데 그걸 흐물흐물한 거예요. 형태가 없이 그냥 놓으면 내가 어떤 형태를 못 만드는데 겔화가 되면은 물과 고체가 섞여 있지만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겔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겔을 만드는 게 물과 그 겔을 만드는 물질이죠.
그러면 물 대신 공기로 더 바꾸면은 그게 에어로겔이 되는 겁니다. 공기가.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에어로겔은 스펀지 같은 구조예요. 근데 예, 앞에서 얘기한 그 화장들을 가지고 뭐 2%나 1%를 만들면은 에어로겔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산도가 너무 커가지고 규칙적인 배열을 할 비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노셀룰로스 셀룰로스 나노 모티리얼 아니면 셀룰로스 나노 피브린이나 나노 크리스탈은 비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들에 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의 수소 결합 때문에 어떤 형태들을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에어로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노 크리스탈을 가지고 에어로겔을 만들었지만 나노 피브린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아까 셀룰로스하고 물하고 섞여 있었죠. 그러면은 물이 공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공기로 바꾸는 방법은 물 대신에 물과 잘 섞이는 아세톤으로 바꾸고 아세톤을 또 잘 휘발되는 또 다른 용매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발을 시키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CNC 솔루션을 동결 건조를 하면은 동결 건조를 하는 동안에 얼음 입자가 수화돼서 수증기로 바뀔 때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덩어리가 지질 않아요. 그래서 스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물을 증발을 시키면은 표면 장력 때문에 굉장히 돌덩이처럼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스펀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로겔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 이건 이제 블루라이트를 그 리플렉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드라이트를 통과를 시키는 어떤 그런 물성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나노 섬유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어떤 그 물성들이 좌우될 겁니다. 전자기계를 찍어가지고 이 에어로겔에다가 그 산화 아연을 코팅하는 경우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얘기들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그 복합체를 만드는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다양한 복합체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한 물질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합체를 만들면은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풍력 발전에 그 날이 있는데 날이 잘 깨지면은 교체 주기들이 짧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나노셀룰로스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풍력 발전의 날이 굉장히 오래가도록 사용 주기를 길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건축에는 시멘트 같은 곳에다가 나노셀룰로스를 집어넣어서 시멘트가 경화되는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을 하자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시멘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차체에 나노셀룰로스가 적용되는 예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폼 형태로 만들면은 아까 이거는 단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건축제나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상업적으로 굉장히 넓게 사용되는 스티로폼과 가격 경쟁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핵부분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노물질들이 언급이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나 안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초미세먼지에 해당되거나 초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작은 나노 입자들은 여러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제브라 피시라고 굉장히 작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나노물질들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 제브라 피시가 이상해지거나 뭐 기형을 만들거나 하는 이제 그
특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그 값들을 이즈매트릭스라는 값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5 이하인 경우는 예, 독성이 거의 없고, 5에서 15인 경우는 약 중간 정도가 되고, 이 나머지 물질이 독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고, 15 이상에서는 예, 굉장히 독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복시메틸 예, 나노셀룰로스하고 밑에 있는 거는 나노크리스탈을 황산을 써서 나노크리스탈을 만들었을 때 그 살포네 이렇게 들이붙어 있는 두 가지 물질인데 예, 쭉 레벨별로다가 예, 노출을 시켜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PPB 단위고 여기는 PPM 단위인데 그러더라도 예, 이지 매트릭스 레벨이 이 단위에서 조금 높았고 대부분 약 5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것을 기반으로 셀룰로스 나노 섬유들이 뭐 다양한 산업들에 응용 가능한 것이고 앞에 건 셀룰로스 나노 섬유가 아니라 현재 예, 나노 입자들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산업들에서 이 나노 입자와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고 그 중에서 나노셀룰로스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셀룰로스를 나노입자화하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의 나노기술들에 관련돼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